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줄을 잘 서야 한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성공을 이끌어 줄 사람들이 있는 줄에 잘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연, 지연, 혈연을 찾아 소위 줄을 잘 서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이러한 노력은 결국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성취하고 이르기 위한 사람을 만나고 또 동역자를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에 늘 서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솟은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자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쓰인 여호와의 이름이란 표현은 잠언 전체에서 본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름이라 쓰인 이 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 자체의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즉 자존하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신실과 사랑, 자비와 긍휼 등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그 이름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라는 신명은 언약의 바탕을 둔 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선 그가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각인시키고 늘 허락하시는 분이란 것이지요. 이처럼 전지전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에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무엇을 의지하라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 안전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할 때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고 선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자전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